더 뉴 아반떼 디젤 모델, 과연 연비는 어떨까요? 아반떼 디젤, 연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현대자동차에서 자신하는데요. 과연 시속 100km에서는 아반떼 디젤 연비가 얼마나 나와줄까? 먼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일정한 속도로 50km를 주행했습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경속 100km 주행을 해서 한 50km 걸릴까 되는데요. 연비가 24.2km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20km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공인 연비 18km 때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잘 나왔는데요. 시내 주행은 어떨까요? 시내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보려고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이 막히는 퇴근 시간에 얼마나 잘 나와줄지 기대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조금 더 현실적인 테스트를 위해 서울 한복판 가장 분주한 퇴근 시간에 연비를 측정했습니다. 정말 많이 막히죠? 그런데 신호 때문에 잠시 정지하자 시동이 꺼진 듯 조용해진 차. 신호 대기에 걸렸는데요. 이렇게 정차를 하면 아반떼 디젤은 자동으로 시동을 탁 꺼줍니다. 이렇게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면 기름이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의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게 바로 ISG 기능입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본래 연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 시동 정지 기능, ISG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더 연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ISG 기능까지 들어가 더욱 기대되는 아반떼 디젤 모델. 과연 고생 끝에 얻은 카톡쇼만의 시내 연비 결과는? 너무 힘듭니다. 한 6시 반부터 서울 시내 이제 퇴근 시간 그 교통 정체 상황을 2시간 정도 돌고 왔거든요. 한 50km 가까이 주행한 것 같고요. 연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리터당 16km가 나왔습니다. 연비 측정 결과 좋은 성적을 나타낸 더 뉴 아반떼 디젤. 얼마나 경제적인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신차 구입 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의 가격 차이가 약 200만 원 정도 나는데요. 그래서 더 뉴 아반떼의 공인연비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계산해봤습니다. 1년 동안 평균 2만 킬로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4년이 지나야 비로소 신차 구입 시 투자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남는단 얘기인가요?